오직 여기서만 가능한 공연입니다. 재밌으세요? 네! 야, 이거 오늘은 어떤 말로 이거 썰을 풀어야 되나요? 오히려 그 스태프분들이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정하지 않을래 하는데 안 정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어제 오신 분, 오늘 또 오신 분? 야, 이거 진짜 딴 얘기 해야겠는데, 이거? 야, 뭐, 방에 오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어제는 되게 래퍼분이나 락커분이 계셨는데 오늘은 되게 아이돌 같으시네요. 참 이번 오케스트라 올 라이브로 정말 아무것도 까지 않고 했을 때 사실 뭐 조금 우려가 되는 것도 있긴 했었어요. 왜냐면 물론 제 보이스 부분도 뭐 그러겠지만 음악적인 부분도 이 모든 게 정말 연습이 많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사운드적인 부분들도 여러 가지 좀 그런 문제점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걱정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번에 지금까지 했었던 콘서트에 예상이 있었다면 이런 얘기를 이거 왜 되냐? 내가 다 하려고 그래. 예상 있었다면 이제 좀 화약 터트리고 리프트 막 올라가고 이런 거 어차피 안 쓰니까 그걸 다 음향에 투자하자. 그렇다고 예전 콘서트도 음향을 저희는 정말 신경 쓸 편이긴 해요. 정말 신경 쓸 편이긴 하지만 더욱더 힘을 쏟자 라는 좀 그런 뜻에서 용기를 내서 어제 딱 그 무대를 섰는데 잘했구나. 역시 나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혼자 자화자찬한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참 이런 스타일의 콘서트도 저도 정말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나 색다르고 재밌고 더 욕심이 생긴 거는 오히려 더 작은 곳에서 하고 싶다. 그런 정말 개인적인 얘기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 참 아무튼 정말 지금 어제 느꼈지만 오늘 내일 정말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어느 곳에서 보니까 요즘 왜 멘트를 할 때, 토크를 할 때 왜 쑥스러워하지 않느냐. 세상에서 이렇게. 네, 저는 멤버들이 있으면 쑥스러워요. 쑥스럽게 만든다니까, 멤버들이. 막 이렇게 계속 시켜, 저한테. 그러니까 쑥스러워지는데, 이제. 너무 뜨거운데. 맞다, 여기. 맞다. 이거. 뭐라고요? 몇몇 분의 남성분들이 보이는데 그러려니 해주세요. 나는 오늘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연인이 나온다. 손 들어주세요.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다시 좀 조용히 합니다. 아는 분이 계시네요. 아 정말 그래도 약간 분위기가 예전보다 이번 콘서트가 확실히 좀 연예인분들도 많이 보이시고 남성분들도 좀 특별히 좀 많이 보이시고 그런 것 같은 게 여자친구만 따라왔나요? 네, 저는 모르지만 사실 뭐 네 제가 지금까지 느껴본 바에 의한 사랑 얘기를 좀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짝사랑도 사랑 아닌가? 그죠? 아무튼 아 이번 그 노래를 들려드리기 전에 꼭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뭐 여기 계신 커플분도 계시고 계시는데 항상 이렇게 연인이 만나다 보면 옆에 있을 때는 잘 챙겨주지 못하고 그 소중함을 모르고 내가 정말 이 상대를 사랑하겠지만 그걸 이렇게 표현 잘 못하고 옆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떠나고 나면 그때서야 후회하고 비로소 소중함을 그때서야 느끼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닐까 해요. 왜냐면 참 그런 게 그래서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얘기가 있고 결혼도 타이밍이고 제가 원래 옛날부터 저의 그 결혼을 하기 전 고등학교 때부터 결혼을 난 무조건 27살 하겠다 정말 뭐 결혼을 언제 할 거냐고 내가 맨날 물어보면서 나는 27살 할 거야 네, 27살이 됐어요. 네? 네? 27살? 너 무슨 소리야, 저거? 27살이라는 건 27살은 뭐예요? 그래도 뭐, 더블 세븐이에요. 네. 근데, 두서없는 게 좋죠. 이것저것 얘기하고 싶은 게 다 하려고요. 아무튼 네, 그럼 옆에 있을 때 소중함을 더 느껴서 지금 옆에 계시는 여러분께 정말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정말 최선을 다하자. 그런 생각을 가짜라는 의미에서 얘기했고요. 지금 이제 들려드릴 그 곡이 그걸 대변해 줄 수 있는 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소개를 안 했네요. 음악 감독님 나와주세요. 이번 어떻게 춤 지휘자이지? 어제 제가 되게 잘생겨져 있더니 저기 이쪽 부분에서 막 배용준을 하셨다고 제가 꼭 목도리를 하고 나오시라고 했었는데 저와 이번에 같이 이렇게 하게 된 소감을 어렵다고요? 네, 좋은 말만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최주영 여러분입니다. 준수 씨는 뭐 자타보기엔 최고의 가수시잖아요. 최고의 가수의 그 격에 맞는 최고의 연주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저와 우리 최고의 연주자님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심지어 저는 편곡하고 이제 전체 이제 디렉터
하고 이렇게 하면서 5kg가 빠졌어요. 그만큼 이제 최고의 연주를 들려드리기 위한 그런 사명감이 막 생긴 만큼 너무 가창력이 좋으시고 정말 최고의 가수니까 5kg가 빠졌다는 얘기는 참 제가 힘들게 한 건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을 이번에는 좀 딱 그 지금 보시다시피 딱 두 사람만 나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미사리다. 나 지금 여기 라이브가 들어와 있다. 그런 느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